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계 드린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좋으십니까? 네.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정말 좋은 건 좋다고 고백하는 것 이전에 삶으로 드러나야 진짜 좋은 건 이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는 물론 직접적으로 예배에 초대하고 교회에 초대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옆 사람이, 우리 이웃 사람이 내 직장 동료가 나를 볼 때 아, 저 양반은 참 살아가는 게 독특하다. 똑같이 성질 내고 분노하고 남에게 좀 뭔가를 이렇게 역정낼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하는 반응과 다르게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 그런 걸 보면서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좋은 의미로. 어쩌면 우리가 교회 올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좋은 전도지는 종이로 된 전도지가 아니라 우리 얼굴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표정 짓는 것 하나하나에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또 굳이 말 안 해도 속에 이 복음이 꽉 들어차서 누가 조금만 손을 대면 이렇게 묻어나오는 것처럼 옛말에 근묵자흙이라고 근주자석이라고 그랬는데 좋은 의미로 내 속에 복음이 꽉 차서 나는 굳이 말 안 하려고 하는데 말하면 자꾸 이상하게 교회 얘기가 나오고 성경 얘기가 나와서 주변 사람에게 굳이 내가 나는 어느 교회 집사다 어느 교회 뭐 권사다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되면 우리 주님 볼 때도 제일 좋고 또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그게 편해요. 그게 편해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편하지 이걸 때마다 시마다 구분하면서 여기 가서는 예수 믿는 걸 드러냈다가 저기는 숨겼다가 이래 살면 나중에 자기도 헷갈리고 그런 나를 보고 계신 주님도 힘듭니다. 힘듭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분명하게 사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주일날 설교지만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집회할 때 하는 식으로 좀 수월하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한번 하기도 했고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뭐 많겠지만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 요즘 말로 치면 뭐 엄치나 금수저 그런 거죠. 출발은 안 그랬는데 이 사람 직업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어릴 때는 집에 가업을 이어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 어릴 때니까 목동이었겠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목동은 저기 강원도 대관령 가면 양떼 목장이 있고 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사는 양들은 참 복받은 양들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나라에는 자연 현상에서 천적이 없습니다. 양을 잡아먹을 만한 호랑이도 사라진 지 오래됐고 없습니다. 그 양들은 생존에 대한 아무 걱정이 없고 심지어 목장에 있는 양들은 관광객들이 계속 와서 자기한테 풀을 뜯어 먹입니다. 좀 먹어봐라고. 아마 그 양들도 지겨울 거예요. 하나 먹어주자. 그래야 다들 좋아하지. 그런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동은 일단 초지가 없습니다. 초지가 없고 수시로 양을 잡아먹으려는 곰이나 사자 같은 이 먹이사슬의 위에 있는 포호시자들이 덤비기 때문에 목자가 한가롭게 기타 들고 나무에 등기대가지고 기타 치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다윗이 생애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골리앗을 잡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하게 그날 어떻게 운빨이 좋아서 맞은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은 목동할 때에 수시로 잠깐 여유 있을 때에는 물매에다가 돌을 딱 채워가지고 저기 50m 옆에 100m 옆에 조그마한 표적 하나 세워놓고 그 맞추기 연습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분야는 우리나라가 독점하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금메달 독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종목들을 막 바꾸어요. 그래도 다 따갑니다. 뭔 종목이죠? 예, 양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을 신궁이라고 합니다. 신의 경지라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프로그램 중에 참 놀라웠던 게 뭐냐니까 80년대에 올림픽 금메달 따고 금메달 따자마자 바로 결혼하고 양궁을 포기하고 주부로 20년 살고 계신 금메달리스트를 초대해가지고 그 20년 만에 화를 잡게 한 거예요. 하면서 실력 한번 보자. 무례죠, 무례. 어떻게 하냐니까 30m 뒤에 실 사이에 방울토마토 하나 끼워놓고 이걸 활로 쏘가 맞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벌써 활을 놓은 지 20년 다 돼가고 애가 벌써 중고등학생인데 운동도 안 했는데 해보자 이래가지고 해보니까 첫 발을 쏘는데 방울토마토의 우측 하단 2cm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끝부분이 잠깐 방울토마토를 닿아가지고 대롱대롱 거렸습니다. 첫 발에 30m. 그러더니 막 비장의 표정을 지어요. 알겠다는 거죠. 두 번째 발에 방울토마토를 빵꾸를 내버립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또 이 TV 제작진들이 무리하려고 합니다. 올림픽 사이즈인 70m 거리에 담배 하나 세워놓고 맞추란 거예요. 안 보입니다. 담배 크기나 활 크기나 똑같아요. 그걸 맞추란 거예요. 아마 제작진들도 설마 싶었는데 예상하겠죠? 한 방에 담배를 꺾어버립니다.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문제는 그 프로가 온 세계 다 방송됐어요. 그래서 보라, 신의 경지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물어봤죠. 아니 현역에서 은퇴하고 벌써 아줌마 된 지가 20년 다 되었는데 어떻게 그러냐니까 자기가 그 20년 운동을 양궁을 했는데 하루에 열몇 시간씩 활을 쐈대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벌써 활을 놓지는 꽤 됐지만 손에 뭐가 있는 거죠? 감이 있어요. 감이. 잡는 순간에 20년 전에 기억이 소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 잡을 때 우연하게 떨리다 보니까 골리앗이 가슴 맞은 게 아니라 이미 골리앗 잡을 때 그는 프로 돌팔매로, 돌팔매라는 말이 맞습니까? 예. 일발 필중, 백발백 중에 명사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동이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는 또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일약 나라를 구한 군인이 되고 또 왕이 되었고 음악가가 되었고 시인이 되었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대단한 소설을 많이 써도 사람들이 내게 칭찬을 하는데 내 유언 같은 소망이 하나 있다. 뭐냐 하면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 나의 목자신 그런 시 하나 써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을 하면 역사의 전성기를 만들었고 다윗이 시를 쓰면 수천 년 지나도록 세계적인 대문호도 평생을 걸쳐서 탐을 내는 그런 시가 되었고 다윗은 적어도 전쟁 나가서 진 적은 없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하여튼 뭐 이스라엘 역사의 레전드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치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도저히 이 사람에게는 좀 이렇게 악담을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장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역사가라도 그에 대한 나쁜 평가하기는 참 부적되죠. 왜냐니까 워낙 위인이니까. 그런데 역사학자 보면 세종대왕도 좀 이렇게 약점이 많았대요.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셨대요. 아무리 주변에서 먹지 마라 해도 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심지어는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유언할 때 쟤는 고기를 좀 줘라 그래 유언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이상으로 다윗은 성경 나온 인물 중에서 도저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때 잠깐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잘 보면 우리는 그런 게 있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옛날 여러분 왜 옛날에 어릴 때 목사님 생각하면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갈 거라 생각 안 합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뭐 엘리야나 오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래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의 생애를 성경으로 봐도 내하고 삶의 접촉점이 없으니까 그냥 아, 그 사람 본래 그랬지. 다니엘, 세 친구들 불에 들어가도 내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모든 인물들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윗 평생에 보면 전부 다 위대한 업적이 참 많지만 가만히 보면 평생에 다윗 인생에 그늘져 있는 그런 짙은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한 번은 다윗 집에 아주 대단하신 분이 방문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은 이미 하나님 마음에서 떠났으니까 다음 왕을 세울 후보자를 내가 정해줄 테니까 가서 그 왕을 세우라. 그 명령을 받고 다윗 집에 오죠. 다윗 아버지 이새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무엘을 맞습니다. 그 사무엘이 네 아들 한번 내게 보내봐라. 첫째 아들 들어오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훤합니다. 사무엘 마음속으로 아 쟤 같다. 하나님께서 패스. 두 번째 아들 첫째보다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패스. 세 번째 아들 삼마 패스. 다 패스합니다. 도는 사람 다 후보 다 끝났는데 주님이 신호가 나요. 그래서 묻죠. 이세 보고 이게 다냐. 막둥이 하나 있는데 아유 걔는 뭐 괜찮습니다. 보세요. 사무엘은 지금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 같을까요? 왕이 있지만 왕보다 더 왕 같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오늘 저녁에 대통령이 오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7시에 오면 7시에 나는 샤워하고 있고 아내는 요리하고 있고 집에 애는 PC방 가 있고 그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연락받은 그때부터 저기 대전에 있는 작은 딸, 서울에 있는 큰아들 전부 다 불러봅니다. 바쁩니다. 와라 와라 무조건 와라. 누가 온다. 와가지고 하다못해 잠시 있다가지만 기념사진 하나 찍고 그 이쁘게 현상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딱 붙여놓고 그죠? 그럴 겁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세 집에 사무엘이라는 대단하신 분이 방문하는데 아버지는요 다윗을 안 불러요.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그냥 구경이라도 해라고 불러야 되는데 안 불러요. 그만큼 어쩌면 아버지 마음속에 막둥이 다윗은 그냥 쟤는 그냥 막 그런 사람이다. 혹 집에서 대단한 사람 하나 나오면 장남이나 차남이나 이쯤에서 나오면 몰라도 아유 저 막둥이는 그냥 내 하는 거 따라서 농사 짓고 양이나 치고 하면 될 거지 그런 생각 들었던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부 후무한 사람 아닙니까? 아예 그냥 신약을 처음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두 사람 꼽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처럼 대단한 사람인데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위대한 사람 되면 약간의 그 역사 미화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총명했던 일들을 막 내면서 될성부른 나무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다윗의 아버지 이름은 나옵니다. 이세. 근데 다윗 엄마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 결론은 아직 저는 이 성경에서 다윗 어머니 이름이 안 나와요. 이상한 일입니다. 나와도 몇 번 나와야 됩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현숙해서 이렇게 다윗을 잘 키웠다는 식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옵니다. 어쩌면 다윗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좀 드러납니다. 골리앗을 우연하게 무너뜨린 다음에 일약 다윗은 떠오르는 시대의 아이콘이 됩니다. 대단한 사람 되죠. 그리고 사울하기 얼마나 힘들었던지 누구든지 골리앗 전원만 없애주면 내가 내 딸을 주고 사위로 삼고 부마로 삼겠다. 다시 말하면 왕의 사위가 되면 혹시나 잘만 풀리면 왕도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의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우연찮게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의 사위가 되죠. 근데 본래 사울에게는 메랍이라는 딸이 장녀가 있는데 그 딸하고 다윗하고 결혼시키려고 그랬는데 막상 사울 입장에서 다윗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 큰딸 메랍을 다윗하고 결혼시키려고 했지만
딸은 잘 사는 집에 자제하고 결혼시켜 버립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거 사기 맞은 거예요. 근데 왕정이니까 왕에게 뭔가 불만 터뜨렸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참아요. 그때 둘째 딸이었던 미갈이라는 공주가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사실 나 다윗 오빠 좋아했는데 내가 결혼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사울 쪽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왜? 어차피 결혼시켜 준 거니까. 그래서 미갈하고 결혼합니다. 잘 됐죠. 시골 이름 없는 목동에서 갑자기 왕의 둘째 사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의 아들 세자였던 요나단과도 참 친했습니다. 전쟁이 많을 때니까 어떻게 어떻게 요나단이 축구한 다음에는 왕도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아름다운 가정이 돼야 되는데 가정이 별로 안 변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토록 자기 기도 제목이었던 하나님 법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앞에서 막 감격을 억누르지 못해서 춤을 막 춰요. 막 추고 집에 들어오는데 부인 미갈이 사늘합니다. 이런 얘기죠. 아이고 역시 못 배운 것들은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미갈은 태어나보니까 아빠가 왕이에요. 왕궁에서 왕실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런 거죠. 밥 먹을 때 숟가락 다섯 개, 포크 일곱 개로 굽는 거예요. 고기는 요 포크로, 요 나이프로 썰고 일회용으로 하고 우리는 그냥 젓가락 하나 다 먹는데 그래 잘한 거예요. 걸을 때는 요렇게 걸으시고 물 먹을 때는 물 먹고 수건으로 두 번 닦으시고 이렇게 배운 거예요. 공주처럼. 다윗은 해 뜨자마자 양 몰고 들로 나가니까 그냥 엄마가 대충 찾은 주먹밥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양 치면서 이걸 한 손으로 밥 먹고 있고 한 손으로 양 치고 있고 이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볼 때는 자기가 다윗이 좋아서 결혼하긴 했는데 사람 보니까 안 맞아요. 결정적인 사건이 그겁니다. 세상에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아무리 예배가 감격되고 은혜돼도 그렇지 채통을 지켜야지 그 앞에서 춤을 추니까 속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날 쯤에 작정하고 막 닦아붙입니다. 채시 좀 차리라고. 아유 내 민망해 손났다고. 왕이라는 사람이 그 백성들 앞에서 그게 아유 생각하기 싫다. 역시 못 배워가지고 안 되겠다 막. 그럼 다윗이 기가 죽어가지고 아유 미안하다 못 배워서 그렇다 이게 아니고 다윗은 이런 말합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춤 아니고 그것은 뭐도 한다. 브레이크 댄스도 할 수 있고 나는 다 할 수 있다.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 기록대 보면 이랍니다. 여호와께서 미갈에게 미갈의 태를 닫았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을 멸시한 미갈에게 심판했다는 말일 수 있지만 다른 앞에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때부터 다윗하고 미갈이 뭐였다고요? 각방을 쓸 수도 있다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이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그 나라 공주랑 결혼했는데 드디어 공주랑 결혼해서 나도 이제 그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이후로 보면 다윗이 이상합니다. 다윗 참 다른 거는 좋은데 유독 이 여성 문제에서는 늘 걸립니다. 한 번은 또 다윗이 왕되기 전에 어려운 시절 지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발이라는 참 부자인데 가서 부탁했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힘드니까 조금만 도와달라고. 그동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발이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주사를 심하게 부렸어요. 요새 유인 같은 애가 하나 있다더니 니구나. 그래서 다윗 면전에서 다윗을 막 멸시하고 모욕합니다. 다윗이 집에 가서 너무 분해요. 그래서 나를 무시한 저 나발을 내가 봐줄 수 없다. 그래서 집에 있는 자기 부하들 데리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막 가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중간에서 다윗을 막죠. 막아가지고 앞으로 큰일 하실 분이 이렇게 사사로운 일에 말리면 안 된다고 제발 참으시라고 제발 참으시라고 빕니다. 자기 신랑 살리려고. 그 다윗이 흥분이 좀 가라지니까 맞는 말이에요. 물론 나발이 괘씸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나발을 죽이면 여론도 안 좋아질까 그래서 참았어요. 집에 가서 아비가일이 밤새 푹 자고 일어난 자기 신랑 나발에게 말합니다. 여보 간밤에 기억납니까? 아 필름이 그렇게 기억이 안 난다. 당신 다윗한테 뭐 말한 거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난다.
아내가 풀어줍니다. 다윗 왔을 때 다윗 보고 막 개라 욕하고, 그래서 다윗 집에가 열이 받아가지고 네 죽이려고 군인들 한 대대를 끌고 오는 거를 내가 싹싹 빌어가지고 겨우겨우 말렸다. 죽을 뻔했다. 그 말 듣자마자 나발이 급사합니다. 지금 보면 뭐 심장마비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엘이 홀로 됐죠. 근데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다윗이 이미 그때 결혼한 사이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엘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불쌍한 여인이여, 신랑 잃고 홀로 됐구나. 어떡하니 어떡하니. 그럼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아비가엘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미 아내가 있는데.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바세바 사건입니다. 자기 부하, 목숨 걸고 나라 위해서 싸우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애가 생기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부하를 데리고 와서 은폐하려다가 결국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부하를 사지로 몰아서 죽게 하는 살인교사. 여러분, 이게 쭉 한 묶음이에요. 다윗은 다른 분야에서는 전부 다 산봉우리같이 빛이 나는데 유독 이 여성에 관한 사랑받지 못한 부분만 되면 마치 여러분 옛날 아시죠? LP판 키스 나면 돌아가다 거기에 탁탁 튀어요. 다른 건 아무 문제 없는데 이 여인에 관한 문제만 생기면 다윗은 여지없이 실패해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제가 목사로 지금 20년 다 돼 가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게 설교를 들어도 주일 낯설교에 이 본문 잡는 목사는 아무도 안 계세요. 4절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아 했더라. 이 말하고 아멘하기가 민망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다른 본문을 다 읽기는 많아서 이것만 잡았는데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주님 주신 생명이 다 돼가고 이제 오늘날 할 때입니다. 한 나라의 왕, 그것도 역사의 길이 남을 대단하신 왕이 세월의 흐름 못 이기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차기 솔로몬이 왕이 되겠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다윗 왕을 젊을 때부터 같이 섬기던 신하들이 충성한다고 뭐 하냐 하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젊은 여인하고 잠자리 하면 회춘한대요. 그래서 그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신하들이 충성한다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갑자기 예정 없이 미스 이스라엘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1등을 누가 하냐니까 이 아비삭이라는, 수넴 출신의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미스 이스라엘 대회입니다. 제일 이쁜 여자였어요. 그럼 이 여자를 불러가지고 명령합니다. 니는 다른 갈 거 없다. 왕을 잘 모시라. 그러면 니는 하여튼 평생 내가 보증해줄게. 그러니까 아비삭이 그 막대한 사명을 안고 드디어 이제 왕에게 가죠. 아마 예전에 다윗 같으면 나이가 막 늙어가지고 막 길이 떴는데 젊은 여자 오니까 막 갑자기 힘을 내가지고 그래 이름이 뭐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신기한 게 이 아비삭이 수종 들려고 오는데 다윗은 막 안마도 받고 아유 고맙다 하는데 끝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을 쭉 삶을 봤을 때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쓴뿌리와 추억 사이로 잡았습니다. 혹시 감이 오십니까? 쓴뿌리는 뭐냐 하면 흔히 이제 교회의 쓴뿌리는 마치 그 왜 흙탕물이 가만 놔두면 쫙 가라앉아가지고 위에 맑은 물이 뜨잖아요. 근데 조금만 흔들면 다시 쫙 올라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에 지금 앉아가지고 다 젠틀하고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다 좀 분노의 경험도 있고 실패의 경험도 있고 LP판에 튀는 것처럼 예민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요게 안 올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의도하는 의도자든 요걸 딱 건드리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합니다. 예를 들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 늘 어릴 때부터 나는 아무도 남들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교 가면 그런 애들을 세밀었습니다. 얘들은요 어떤 일이냐니까 자기 보고 안 그래요. 자기 옆에서 두 친구가 뭐 이야기하다가 웃으면서 그냥 얘를 봤어요.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얘는 어떻게 봤는지 압니까? 또 내 욕한다고 생각. 남들은 욕 안 하는데 지 혼자 욕한다고 생각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그래 왔었으니까.
여기도 멀쩡하신데 아마 시어머니 얘기하면 갑자기 막 은혜고 무엇이고 다 날라가고 막 이거 옥하고 막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 건드리면 쫙 올라와요. 별것 없어요. 사람 다 그래요. 사회적으로 지혜가 다 다르고 멀쩡한 것 같지만 사람은 그 속내는 다 별것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다윗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가 안 변하고 오늘 내일 하는데 아비삭 보고 막 너무 좋다 하여튼 막 이랬으면 우리 마음속에 큰 낙심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중간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평생을 여인의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불나방처럼 뛰어든 다윗이 천만다행으로 야구로 치면 9회말 투아웃에 역전한대. 아비삭이 왕을 도우려고 막 왔지만 왕이 선언 지키죠. 됐다 여기까지 하자. 만약에 실패했다면 다윗 평생에 이 부분은 언급하기도 싫은 부담스러운 성분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윗은 약한 자기 약점에서 실패한 게 아니라 승리했죠. 승리했죠. 좀 웃긴 얘기지만 저는 운전면허를 16번 떨어졌습니다.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사연이 많아요. 한 번은 늦게 가도 떨어진 거니까 시험처럼 늦게 가기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화원에 있는 운전면허장이 이제 다른 데로 옮긴다고 수리를 안 할 때인데 제가 쭉 갔다가 후진해서 뭘 밟고 오는데 저쪽에서 막 공무원이 뛰어와요. 난 다 나오고 있는데 감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란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올라가서 그 선에서 막 뛰고 이랬는데 기계가 오래되니까 감지가 안 돼.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밟고 감지되고 확인하고 나오니까 시간 초과되고 한 번은 들어가려고 막 몇 번이나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신호와서 출발하자마자 탈락됐습니다. 앞사람이 떨어진 사람 같아요. 와가지고 그 Z자 앞에 Z 맞습니까? 앞에 핸들을 끝까지 감아놓고 내린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시동 걸고 사이드브레이크 풀고 나는 앞으로 가는데 차는 옆으로 갑니다. 하여튼 별일 다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시험 원서가 크잖아요. 뒤에 보면 그 수입 정지 붙이는 난이 있죠. 어지간한 사람은 한 두세 번 하면 끝납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기구해가지고 나중에는 종이가 없어가지고 거기 모자라가지고 밑에 그 설명대도 붙이고 그 근무하는 경찰 여직원이 저를 알아봐요. 또 오셨네요 뭐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지금은 면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오늘 차 타고 왔습니다. 저 군에서 뭐 했게요? 운전병이었습니다. 그것도 국내에서 제일 험하다는 강원도 인제 양구에서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알아요. 약점이 있죠. 부끄러운 점이 있죠. 근데 거기서 극복을 못해버리면 운전력이 나올 때마다 저는 열등감 느낍니다. 잘났다 잘났다 아이고 잘났다 잘났다. 그런데 극복해버리면 과거에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죄송합니다 쪽팔렸던 그 일이 극복해버리면요 지금 돌아보면 좋은 추억이에요. 학교 근무하면서 요즘 자존감 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우리 학교 전교생 600명은 다 내 면허증 16번째 다 압니다. 그 요즘은요 애들 좋아합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근데 오히려 나는 극복하니까 면허를 따버리니까 그 지루했던 실패의 경험들이 지금은 남을 도와주는 좋은 재료가 되었습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버리면 흑역사가 됩니다. 그러나 성공으로 바꾸면 좋은 추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도와준대요. 실패할 때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게 한두 번은 기도합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또 기도했는데 또 넘어졌네요.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열심히 할게요. 또 실패해요. 또 실패해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몇몇 분야에 전문적으로 죄를 짓습니까? 뭐 죄를 전만 짓습니까? 사람은 다양하게 죄를 잘 안 지어요. 각자 기질마다 약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아까 말했지만 시어머니 관계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은
하여튼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막 성질 내죠. 그것도 교회가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 살아온 세월 보면 너무 슬픈데 용서하도록 도와달라고. 아멘 끝나자마자 다시 생각하면 또 성질 납니다. 그런데 자꾸 실패하니까 나중에는 기도하기도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전도하러 다니다가 한 70 중반쯤 되는 할아버지를 전도한 일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어르신 죄송한데 인생이 길게 살아오셨는데 지금이라도 꼭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설명하는데 어르신이요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근데 제 생각에 이제 다 됐다. 이제 드디어 한 영혼 구원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다 이해가 되죠? 된대요. 그러면 지금 내가 기도 하나 할 건데 요거 어르신 고백으로 따라하면 됩니다. 근데 어르신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하지 말지. 다 왔는데 근데 조바심 생겨가지고 아닙니다 하십시다 하니까 이해는 되고 자네 좋은 마음도 알고 나한테 좋은 거 전해준 거 알겠는데 못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왜요 왜요 하니까 잊을 수 없는 한마디 했습니다. 일본말 하셨어요. 일본말. 사람이 야마리가 있어야지. 뭔지 아십니까? 야마리가 우리말로 하면은 염치 이런 거죠. 그 뭐냐니까 자기는 70평생을 불교신자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천당 가겠다고 인재를 믿으라니까 야마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양심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르신 그치 야마리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야마리고 뭐고 그냥 따라 하십시오 하니까 미안해. 그 내가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요 너무 착한 사람들은 잘 신앙 생활 못합니다. 왜요? 나는 착한데 나는 약하거든요. 일 가지고 지난 기도의 때도 기도했고 지난 주일도 기도했고 지난 부흥기도도 회개를 몇 번이나 했는데 또 넘어지거든. 이제는 기도할 용치가 없어요. 그래서 못하겠네. 그럼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잘 됐다 잘 됐다. 양심이 간혹 가다가는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녀는요,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줘도 자녀지만 시험 점수를 엉망으로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이게 점수냐 하고 막 혼을 낼 때도 여전히 아버지입니다. 혼낸다고 미안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무아니다. 이건 아닌 거죠.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이런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것 참 재밌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결정적으로 못하게 막는 게 뭐냐 하니까 이 부분이 난 여전히 약하거든요. 나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완전하고 싶지만 완전하지 못해요. 애는 쓰지만 포기하라서는 아닙니다. 애는 써야죠.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때 누굴 바라보냐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한 번만 더 해보자. 다 왔는데 조금만 더 하자. 그러면 며칠 뒤에 또 질펀하게 실패한 여러분 발견할 겁니다. 안 되지만 요거 또 실패하지만 누굴 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럴 줄도 알고 용납하셨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좀 낯짝 두껍게 나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요. 왜 하겠습니까? 봐주 있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내가 떠나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다시 믿겠습니다. 평생 못 믿습니다. 다윗은 역사에 남는 성군으로 한 나라의 왕으로 대단했지만 이미 남지 못할 정도의 승부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1장 4절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아도 이 말 통해서 그의 삶에 나는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왔지만 그래도 나는 극복했다 를 우리에게 꾸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우리 이세를 하나의 태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힘들 때마다 힘든 거 인정하고 주님께 좀 도와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고 조금만 도와줘 있어. 아 잘났겠는데 안 됐네. 한만 더 한만 더 내가 잘해볼게요. 또 안 될 거 알지만 그래도 해볼게요. 왜 하겠습니까?
죄의 자녀인데 이 모습이 있어요. 기도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예수의 피가 날 새롭게 했다는 그 진리를 믿는 기반 위에서 하는 의지의 행위입니다. 또 넘어질 겁니다. 또 넘어질 거예요. 평생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 갈 일은 평생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의 능력 때문에 일어서야 되고 또 일어나셔야 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승부를 남지 말고 기어코 내 약했고 내 못했고 내 실패한 것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고 극복해서 남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너도 같이 하자고 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영원히 돌아 주의 피 믿어 바뀌어서 추억이 되고 죽게 모두를 비약하는 그대로 성기를 다짐하며 그만큼 열심히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통독의 친구들과 일대 앞날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